내 말 안 듣고 언니 올려주지마. 사실 정순 씨는 감을 버리게 된 것보다 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더 서운하다. 일할 기분이 별로 안 나요. 온도를 내가 그렇게 낮추지 말아야 했는데 온도를 낮춰가지고. 귀농 2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다. 사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왜 없겠는가. 하지만 한시가 급한 지금 나 몰라라 일까지 내팽개친 동생에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. 그런데 그때 정수인 어디 갔냐? 암시에 들어갔을 거야. 암시에 있던데. 싸웠어? 아, 그냥 조금 말다 조금 의견 충돌 났대. 뭐 때문에 싸웠노? 감이 내가 쎄어가지고 감 오랫동안 보관 날라고 온도를 좀 낮췄거든요. 정수인은 낮추지 말자는데 내가 쎄어가 낮췄어. 그래갖고 감 오늘 깎는데 얼음이 좀 많이 나왔어. 원래 네. 마취가 되면 짐이 무거운 기다. 그래 동생들 사서 다시 가겠지. 아버지 덕분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. 내가 너도 그렇습니다. 알았어요. 아버지의 귀여운 애교는 현순 씨를 다시 웃게 만든다. 다음 날 정순 씨 마음은 조금 풀렸을까? 정순아, 와꺼 앉아 있노?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정순 씨. 감이 얼어서 속상해. 속상해? 둘째의 마음고생을 왜 모를까? 일단은 좀 고집내기가 됐는가. 언니랑 나랑 고집을 내다가 언니 말대로 돼서 내가 이참에 신경질 한번 내보낼게. 처음에 삐끼다가 곧 가서 일해라. 내 머리 나가면 안 된다. 아버지한테 속풀이를 한 정순 씨. 언니도 좀 혼 좀 내. 기분도 한결 가벼워진다.